내린 상태에서 옆에 손을 두고 상체에 들어볼게요. 다리 고정한 상태에서 등 힘으로 올라올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. 다운독 자세에서 팔꿈치 밖으로 밀며 상체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. 팔뚝 자극에 집중하며 호흡 마시며 내려갔다가 내쉬며 올라와 주세요. 발끝 세운 상태에서 상체 올라와 손을 뒷짐지듯이 모았다가 내려올게요. 뒤로 모을 때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도록 만들었다가 다시 손바닥 뒤집으며 돌아와 주세요.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고 등 힘으로 올라왔다가 내려갈게요. 엎드린 상태에서 한 팔 옆으로 뻗었다가 반대팔 겨드랑이 사이로 보내볼게요. 팔부터 등까지 상체 자극이 골고루 느껴지는 동작이에요. 복부에 힘을 주고 반대 손으로 바닥을 힘껏 누르며 동작 이어가 주세요. 반대쪽 할게요. 지탱하는 팔 손바닥으로 바닥을 강하게 누르며 손 열었다가 겨드랑이 사이로 보내주세요. 많이 힘든 동작이에요. 매끈한 팔과 등을 상상하며 조금 더 힘내볼게요.
발끝 세우고 상체를 든 상태에서 손 앞으로 멀리 뻗었다가 등 힘으로 팔꿈치 모아볼게요. 팔을 W로 모을 때 날개뼈를 모으듯이 팔꿈치를 당겨주세요. 엎드린 상태에서 한 팔씩 팔꿈치 바닥에 대고 다시 올라올게요. 복부 힘준 상태에서 팔과 등 자극 느끼며 동작 이어가 주세요. 무릎 대고 엎드린 상태에서 천천히 상체 내려갔다가 손 앞으로 뻗어 슈퍼맨 손 가져오며 다시 상체 들어볼게요. 상체 내려갈 때 팔에 힘주고 천천히 내려갔다가 슈퍼맨 할 때 등 힘으로 올라와 주세요. 귀 옆에 손을 대고 엎드린 상태에서 상체 올라오며 트위스트 해볼게요. 등 힘으로 올라와 팔꿈치를 더 멀리 보내며 트위스트 해주세요. 엎드린 상태에서 한 팔씩 팔꿈치 당겼다가 펴고 당겨서 내려올게요. 등부터 팔까지 골고루 자극이 느껴지실 거예요. 번갈아 가며 따라해 주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다음 운동에서 만나요.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핏.